네, 안녕하세요. 마이카투큐입니다. 네, N캠 2일차 12시 10분 최하 경쟁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N캠은 2차전지 전해액 관련 종목이고요. 어제 며칠 동안 테슬라 쪽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2차전지 관련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약간 보합이나 약간 오른 정도고요. LG화학은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다 털었고요. 네,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네, 털었고. 어차피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네뭐 전기차 2차 배터리 관련 주들이 추세가 꺾인 것 같진 않고요. 네뭐 크게 하락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매수를 다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2일차 엔캠 네 최하 경쟁률이고요. 네 보면은 1일차 때 6만 8천 건 3만 건 10만 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20에 두배 정도 들어왔죠. 그럼 총어 40만 건 정도 들어오겠죠. 마감 시간 정도 되면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금액으로 따졌을 땐 지금 8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1조가 좀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8조 들어왔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한 15조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14조, 15조. 그러면은 예상 균등은 신한은 더 줄어들겠죠. 대신은 네, 추첨이겠죠. 1.65니까 추첨일 가능성이 높고 대신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한은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공모가가 42,000원 좀 높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2,000원이면은 전체 금액에서 비율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뭐 만원, 11,000원짜리가 2,000원이라면 큰데 42,000원에 2,000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하면 될것 같고요. 신한은 12,000주가 최대더라고요. 네, 일단 만주 만주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7주, 10주 배정을 받고요. 최종 경쟁률이 신한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신한을 해야겠죠. 비례 청약하는 분들은. 근데 균등은 배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 하면 되고요. 현재 필요한 금액이 2,8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인데 최종적으로 신한은 4,000만 원 가까이 될것 같고요. 대신은 뭐 6,0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대로 이 상태로 들어온다면 6,000만 원 좀안 돼.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사이다. 그러니까 1억을 넣으면은 한 2주 정도는 비례를 받을 수 있고 균등은 추첨일 확률이 높다. 잘하면 3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네, 2억 정도를 넣는다 그러면은 5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 5주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배정이 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일이 4일이 돼서 주말 끼고 있어야 좀 길어요.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상장일은 11월 1일이라고 알려졌는데 11월 2일이 될수 있다고 네, 신한에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좀 이따 최하 경쟁률은 15시 한두 번 정도 더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네,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 참고로 공모가가 상단이나 상단 초과인 경우에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배정받은 물량이 너무 적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단 종목이 좋다는 건또 아닙니다. 보고 판단을 잘 하셔야겠죠. 하단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 과정을 그러니까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됐고 금액이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되는지 보고 판단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